안녕하세요. 왜? 나 어디 안 오다가 왜 답지 왔어? 왜? 나 어디 안 오다가 왜 답지 왔어? 그건 다름이 아니고 저희 어머니께서 팬이라고 하셨잖아요. 네. 그리고 어머니가 꼭 전달해. 진짜로? 조금 써왔어요. 이게 뭐예요? 요거 게장이랑 갓김치예요. 게장이랑 갓김치? 갓김치까지? 이거 아이고 갓김치까지 썼어. 너무 맛있겠다. 아이고 야야야야. 게장. 게장 좋지. 어머니가 이렇게 귀한 거를 아이고 어떻게 들고 왔어 이거. 감사합니다. 편지도 써주셨을? 따스한 봄 햇살 같으신 류씨 형님께. 촬영하면서 여러 가지로 신경 쓰실 일도 많을 텐데 현장에서 그 많은 스태프들 중 가장 막내인 제 딸에까지 마음 써주신다고 들었습니다. 그 감사한 마음을 조금 담아서 가족들과 함께 드시라고 겁나게 만나는 게장과 갓김치 조금 싸봤습니다. 원원생님 화이팅! 세원 엄마 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 어머니. 너무 잘 먹을게요. 너무 고맙습니다. 너무 따뜻합니다. 감사합니다. 또 드셨으니까 바로 하나 먹어봐야지 또. 이야 이것도 기가 막히네. 깜짝 놀랐어. 미간 진실의 미간. 놀랐어. 맛집인데 게장도 봐야지. 저 게장이 이야. 어마어마했어요. 어마어마했어요. 야야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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
아, 나 게장 너무 좋아. 나도 너무 먹고 싶다. 와, 형님 이게 짜는 스킬이. 좀 짜봤어. 어, 좀 짜봤어. 아. 와. 야. 와, 진짜 맛있게 드신다. 너무 맛있어. 아, 다행이다. 진짜 맛있어. 진짜 맛있었어. 아. 지금 밥 끊어야 되겠는데, 밥을. 밥 끊어야 돼. 아이고, 이야, 끊으셨네, 끊으셨어. 끊으셨네요, 결국. 비벼야지. 비벼야지, 비벼야지. 저 알찬 것도. 아우, 야, 야. 저게 진짜 예술 예술. 아우. 아유, 밥 한 공기다, 저거. 눈이 사르르 감겨요. 너무 좋았어. 너무 맛있게 잘 먹었어. 제가 이렇게 받았으니까 답례로 그러면 아, 답례를 하는